음극재 관련 밸류체인을 완성한 국내 유일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. 이 배터리 소재사 피에노 케미칼 지분 51%를요, 협력사 OCI에 전량 매각하기로 했습니다. 피에노 케미칼은 지난 2020년 OCI와 협력해 설립을 했죠. 당시 대표적인 신사업 확장 성공 사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최근 최악의 실적 성적표를 받아든 피에노 케미칼은 장인환 후 이 포스코 체제에서 첫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됐습니다. 이 포스코는 지난달 120개 구조 개편 대상을 확정해 2026년까지 정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올해는 66개죠. 이 사업 재편을 예고했습니다. 이로써 포스코 퓨처엠은 매각 대금 500억 원과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피에노 케미칼 부채 1,654억 원을 떼어냄으로써 한 2,000억 원 이상의 재무 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. OCI가 이 피에노 케미칼 부채를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. 포스코 퓨처엠은 지난달 양극재 공장 건설 등을 위해서 6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도 발행했었는데요. 이 수요 예측 흥행에 힘입어 당초 계획했던 모집 금액보다 두 배 많은 자금을 모았습니다. 선택과 집중에 나선 포스코 퓨처엠, 실적과 업황 악화로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소갈이를 하는 분이 많으셨는데요. 회사 이름처럼 2차 전지와 포스코의 미래를 책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이지혜 뷰였습니다.